오늘은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아 반나절 드라이브 코스로도 무리가 없는 섬 무의도 기행 열과 함께할 여행 스케치. 깨어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 위로받기에 좋은 섬 무의도인데요. 시원스럽게 펼쳐진 선명한 풍광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요. 익숙했던 것과 작별하면서 담아둔 속내를 하나둘 털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휴양지 무의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언제든지 마음먹었을 때 찾아갈 수 있고 또 쉽게 돌아올 수 있어서 더욱 환영받는 꿈같은 안식처 무의도. 길 떠난 이들의 추억과 낭만을 넉넉하게 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여정은 대역사의 현장, 인천대교를 보다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인 인천대교 기념관에서 펼쳐집니다. 2010년 3월 5일 개관한 이곳은 인천대교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공까지의 건설 과정과 국내 교량 건설의 기술력, 아시아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2층에서는 인천대교의 구간별 구성 과정과 교량 모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륙교만이 아닌 또 하나의 관광지라고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인천대교. 우리나라에서 사장교 중 21.38km로 가장 길며 그중 서해를 횡단하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교량 구간 18.38km가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마치 인공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체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인데요. 4층 전망대에 올라 직접 아름다운 서해와 함께 송도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이어지는 인천대교의 장엄한 경관을 조망해보기로 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잘 단장된 시멘트 도로가 펼쳐져 있어서인지 몰라도 정감 있는 여행길로 안내해 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이 길에 들어서니 지나온 길의 수고로움은 아득히 잊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저 섬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곳부터 쉬면서 천천히 마냥 걷고 싶다는 욕구마저 꿈틀댑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길목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풍경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마침내 무의도로 들어서는 초입, 잠진도 선착장에 다다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육지와 멀어질수록 떠나고 떠나오는 일이 문득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비록 10분 남짓한 짧은 거리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멋진 백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여객선은 무의도 큰 무리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여행의 진짜인데요. 무의도에 도착을 알리는 푯말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담스런 꽃의 달콤한 향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에 취해서 서붓서붓 길을 거닐다 보니 어머니 품 안처럼 아늑한 곳, 무의 까치놀 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엔 적막한 분위기에 휩싸여 몸이 건조할 수도 있지만 손만 뻗으면 바다가 이어지고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까지 마련돼 있으니 다른 아쉬움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혼잡한 도시를 피해 찾아든 시골길에서 편안함을 제대로 만끽해보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에 늦가을의 햇살까지 더해진 그곳을 찬찬히 둘러보니 정말 매력이 차고 넘치는 것만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골 풍경이어서가 아닙니다. 투박하지만 각별하게 느껴지는 그 무엇, 그것에서 전해지는 향수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갈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운기하고 단풍들하고 너무 어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가을 감정을 듬뿍 담았는데 보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주변에 이 단풍 색깔이 예상외로 아직 여기는 많이 남아 있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오후에 우리 가는 길도 더욱더 화려하고 또 여정 감정 넘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도 지면 산장 그렸습니다. 사람을 닮은 풍경이 있고 삶을 닮은 분위기가 더해진 무의 까치놀 섬마을. 다음은 이 마을에서 전통 밥상으로 소문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옛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손맛 그대로를 재현한 곳이고요.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옛날 향수에 젖어들기도 한다고요. 푸짐하게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있으니 고향을 방문한 자식을 위해 이것저것 차려주는 친정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단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허기진 배만을 채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요리에는 세상을 살아가게 할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모든 걸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표현이 다 힘들었지만 굴쌈, 그러니까 굴도 있고 또 여기 야채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했어요. 호박에다가 묵은지에다가 감자에다가 또 보니까 대파, 장아찌 그리고 뭐 여기 뭡니까 미역, 야콘 또 굴삼 된장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이 아주머니가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배해서 또 직접 그 된장을 가지고 만들어서 쌈장을 만들었다는데 아마 그게 아마 제일 큰 메인 같기도 하고 제가 세 보니까 17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그렸는데 빠르게 그려서 뭐 효과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품귀는 제대로 잘 갖춘 것 같고 또 여기 그릇이 아주 예뻐요. 보니까 육각 도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그리느라고 꽤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빠르게 이렇게 담채를 했지만 아마 제가 먹는 오늘 점심상이 이렇게 풍족하고 가을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먹지 않아도 사라질 것 같은 감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해서 먹으라니까 입을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kg 밖에 못 뛰운다. 우리가 섬을 오게 되면 대체로 생선이라든가 이런 해산물들을 연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가을 풍경을 담으면서 걸어와서 이 반찬을 대하면서 그야말로 시골에서 우리가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밥상을 연상을 하면서 아주 무청이라든가 또 배추 또 양배추 무침이라든가 김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 옛날 정취에 흠뻑 젖어서 정말 살찌는 그런 오늘 밥 한 끼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걸 먹고 열심히 또 오후 여정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함께 가을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입니다. 무의도 중에서도 더 작은 섬, 소무의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이 다음 행선지입니다. 알록달록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기자기한 마을 전경이 동심을 자극하는데요. 하마터면 잊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숨은 동네는 무의도에서 발걸음이 채 떨어지지 않을 때 아쉬움을 달래기에도 참 좋고요. 방파제 너머로 찰진 바다가 펼쳐져 갯바람을 쐬며 폭우의 정취를 즐기기에도 그만입니다. 소무의도는 해안선 길이가 2.5km에 불과한 작은 섬인데요.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정기 운항 선박이 없어서 광면 선착장을 통해서 나룻배를 이용해 섬을 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414m의 인도교가 개통되면서 이제 소무의도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다리 위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리의 입구에서부터 트레킹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새우가 많이 잡혔던 소무의도는 섬 안에 안강어선이 40여 척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섬이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는 군 병참기지로 이용된 적도 있고요. 해안 절벽과 기암 괴석으로 둘러싸여 절경을 이루고 멀리 영흥도, 자월도, 인천국제공항, 팔미도 등을 바라보는 조망도 참 좋습니다. 맑은 날 한낮에는 농어와 놀래미, 광어를 잡는 낚시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기도 한답니다. 지금 내 뒤에는 아주 가을바람에 파도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귀를 즐겁게 하고 있고 또 가끔은 이렇게 갈매기들이 와서 끼욱끼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이 백사장에서 그 가을 풍경을 담은 바다 풍경을 하나 그렸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멀리는 단풍 색깔이 옷을 갈아입어서 아주 주황빛들이 이렇게 아주 빛을 발하고 있고 바다, 푸른 하늘, 또 푸른 바다 정말 가을의 전경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인도교를 제가 그린 인도교를 걸어서 무의도 둘레길을 가보겠습니다. 다리 건너 펼쳐지는 저 마을에선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채우고 묵혔던 것들을 말끔히 비울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겠죠? 조선시대에는 떼물이라고 불리던 소무의도. 본섬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생긴 섬 또는 대나무로 엮어 만든 떼배만하다고 여겨져 불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유래가 전해지는데요. 이곳은 300여 년 전 박동기 씨가 처음으로 정착했고요.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대리사위로 유 씨를 들어 앉히는 바람에 이곳이 기계 유 씨 집성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시종 바다를 끼고 기분 좋게 둘러볼 수 있는 이곳은 느긋하게 거닐 경우엔 약 2시간 남짓이면 전체 구간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급경사의 길이 거의 없는 느낌 좋은 숲길이 펼쳐져 있어 걷기 여행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제부턴 무의 바다 누리길 코스를 둘러보는 건데요. 이곳은 부처개미 길이고요.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소를 재수로 사용해 풍어제를 지냈던 곳이고 주변 조망이 빼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가볍게 산책하듯이 산들바람을 벗삼아 조붓한 숲길을 조금 더 거닐어봤습니다. 어느새 떼무리길에 다다랐는데요. 소 무의도의 자연 생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으며 대무의도와 육지를 바라보던 주민들의 동경과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과 교행하기도 빠듯할 정도로 길이 비좁았지만 마음 편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의도의 자연 생태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이 빚어놓은 절경이 따로 없었는데요. 에메랄드빛 드넓은 바다 사이로 병풀처럼 펼쳐져 있는 황홀한 풍경을 마음 깊숙이 담가보고요.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도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해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두 사방에다 그림이네요. 그죠? 너무 좋아. 소 무의도에서 놓치면 아까운 전망 포인트. 무의 바다 누리길 전망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곳에 서면 소 무의도가 빚어내는 바다 풍광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품고 있는 멋진 장관. 눈길을 쉽게 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인도교를 와서 과연 이 소무의도가 어떨까 궁금해 했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아주 뭐 저기 누리길을 잘 구성을 했어요. 쌀이길도 있고 또 소나무길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왔는데 작은 절벽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강원도나 우리 남해를 꼭 가서 바다 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이 인천에 있는 무의도를 이렇게 정말 잘 조성해 놓은 누리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친근하고 아주 편안한 것 같아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부처개미길을 따라 내려가 보니 소박한 어촌마을의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소무의도의 동쪽 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소무의도의 역사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 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수필로 표현했고요. 그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숨기지 않고 기꺼이 내어줍니다. 소무의도에 현재 머무는 가구 수는 약 40여 명 정도지만 사실 어업이 성황했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약 400에서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곳곳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소망이 해변 끝자락을 올라 레이더 기지를 넘으면 작고 아담한 해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곳부터는 명사의 해변길이라고 불립니다. 한적하고 아늑한 이 해변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의 여름 휴양지로 이용됐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된 장소이기도 하죠.
변화무쌍한 잠시 있으면 또 황금빛이 보였다가 또 어두운 눈빛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여기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접하고 바다를 느끼고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너무 멀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자주 와서 보고 정말 너무 시설을 잘 해놨어요. 정말 잘 해놓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힐링하고 느꼈으면 어떨까 하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번다한 일상에서 벗어나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들으며 섬과 하나 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